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상승을 보였지만 소폭의 상승에 그쳤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규모 업종별로만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제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위축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급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졌는데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센 투자 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또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오늘도 역시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013-3366-0110번. 이제 다 외우고 계시죠?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자, 오늘도 역시 센투자 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오늘은 전문가들이 눈여겨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 리포트는 하나대투증권에서 발간한 LG전자입니다. 예,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증명 2분기 실적 개선 확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4,482억 원으로 최근 상향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였습니다. 예, 무엇보다 스마트폰 비중 확대에 따라 휴대폰 사업부의 마진 구조가 안정화되었으며 일본 업체 탈락에 따라 TV 시장의 경쟁 완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 같은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휴대폰 시장의 경쟁 요소가 하드웨어 제조 경쟁력으로 이전되고 있고 LG전자와 같이 수직 계열화된 부품 구조의 업체가 유리한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으며 TV 부분의 구조조정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LG전자는 2분기 TV 부분의 스포츠 이벤트 효과 집중과 신제품 출시에 따라 영업이익 규모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휴대폰 부문 역시 애플의 신제품 출시 지연에 따른 경쟁 완화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로 스마트폰 판매 대수 700만 대, 영업이익률이 3%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의 주가 조정은 동사의 휴대폰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불확신에 기반하는데 하나대투증권은 스마트폰 시장의 하드웨어 제조 경쟁력 중심의 경쟁 요소 변화는 LG전자와 같이 부품업체들이 그룹 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확신하며 보이는 실적에만 집중할 때라는 판단입니다. 예, 금일 외국인 매도로 많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실적 개선에 따른 수익성 확대와 마진 구조 안정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 레포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호텔신라입니다. 예,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호텔신라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이익 추정치는 계속 높아져왔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출입국자의 증가 및 소비 금액의 상승 덕분인데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의 입국자 증가세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2년에는 사상 최대의 출국자가 예상되면서 신라 면세점의 실적 개선을 이끌 전망입니다. 현재의 시장 추정치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된 후에는 또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며 2분기와 3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전체적으로 볼 때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며 2012년 영업이익은 1588억 원, 순이익은 111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 또한 주식 측면에서 보면 호텔신라는 유통업, 여행업, 항공업의 대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상품, 화장품, 명품 등을 가져다가 유통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유통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호텔신라는 유통업에서 실적 개선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로 2012년 출입국자의 증가 덕분에 여행업과 항공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행업은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작아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 항공업은 유로비 상승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출액의 55%가 입국자에서 나오고 45%가 출국자에서 나오는 호텔신라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신라 면세점 매출의 약 26% 정도가 중화권, 중국, 대만, 홍콩 고객에서 나오는데 그 비중과 절대 소비 금액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수혜주와는 다르게 호텔신라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 진출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중국 소비력 증가의 수혜를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마지막 레포트는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원익 IPS입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하며 순항 중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원익 IPS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1분기 실적은 매출의 950억 원, 발표 영업이익은 101억 원으로 매출의 62%가 반도체 장비로 올해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하였지만 IPS와 합병 이후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영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부 중에서는 반도체 장비 사업부와 TGS 사업부의 성장폭이 컸으며 반도체 장비는 삼성전자의 공정 전환과 낸드 플래시 신규 투자에 따른 수혜가 컸고 2분기에도 수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하이닉스로의 거래선 확대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또한 TGS 사업부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신규 라인 투자 수혜로 인해 사업부 중에서 실적 개선폭이 가장 컸으며 페어차일드 등 신규 거래선을 추가로 확대하는 중이며 하반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신규 수주가 기대됩니다. 또한 과거 합병 전 ALD와 CVD 장비를 공급하던 IPS의 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때의 영업이익률이 20.6%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사의 이익률도 현재 10% 초반 수준에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진율 개선은 매출이 성장하고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며 매출 증가 효과와 제품 믹스 개선을 고려하여 3, 4분기 영업이익률은 14에서 15%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에 따른 수혜로 당사 실적은 견조할 전망이며 현재 아무래도 장비 개발 현황으로 볼 때 파일럿 장비 공급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일럿 장비 공급이 확정되며 향후 아무래도 장비 공급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인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11,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LG전자, 호텔신라, 원익 IPS까지 증권사 분들이 보시는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센 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두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유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GS건설이요. 건설주 중에서 GS건설을 들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습니까? 8만 5천 원에 비중 10%인데요. 8만 5천 원에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신다고요? 예. 예. 전망이 좀 앞으로 좋으면 더 사고 싶은데 어떤 거 하고요? 좀 더 사고 싶다고 하고요? 예, 앞으로 전망이 좋으면요. 앞으로 전망 알고 싶다고요? 예, 앞으로 전망이 좋으면 추가로 더. 오늘 종가가 84,900원인데요. 뭐 어제 오늘 매수를 하셨습니까?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어제 GS건설이 6%나 급락을 했는데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예. 제 생각에 한 10% 들어가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거든요. 예, 주가가 예.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사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좀 급락했을 때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겠다 싶은데요. GS건설 앞으로의 흐름 좀 봐드리면 되겠네요. 예, 예. 예, 저희 바로 상담 시작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정수창 전문가님. 예. 예. GS건설은 뭐 중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볼 수 있고요. 아, 근데 이제 그 GS건설은 이제 한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거래소의 흐름이 지수가 지금은 이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숲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무만 이렇게 좀 건재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GS건설도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1970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지수대였는데 사실은 거기를 이제 붕괴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지수가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하락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가 조금은 더 하락 조정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1910이나 한그 정도, 1900 전후까지는 조정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봤을 때,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더 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GS건설 자체는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이제 10월 달에 발주를 받았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량 같은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공개되고 하면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그 97,000원에서 일단은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창 한이 79,000원 전후 고정기가 지지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GS 리테일이 GS 그룹은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지금은 이제 매물이 나온 거를 이제 인수를 하려고 그러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웅기코이 같은데 이제 매각 협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인수하려고 하고 그룹 자체 내에는 상당히 그 현금 흐름도 좋고 GS건설 자체도 수주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비중이 얼마 없으니까요. 한 79,000원 전후 그 정도 기다리시면은 좋은 가격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만 원 선이 한 깨지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쯤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GS 건설 봤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개 보고요. 다시 한번더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현대 모비스입니다. 현대 모비스를 가지고 계신데 수익을 보고 계시는군요. 28만 6천 원에 사셨고요. 15%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도가 알고 싶다고 하시고 또 매일매일 잘 보고 있다고 문자에 남기셨군요. 봐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업황이라든가 종목들의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한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IT라든가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업종이고 그중에 핵심적인 빅3에서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잘 하셨고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일단 흐름은 단기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 오늘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계속 좀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흐름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가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추세상으로 잘 보시면 한 27만 5천 원에서 한 30만 원대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30만 원에 안착을 시도하다가 좀 밀렸는데 시황이 좀 안정이 된다면 좀더 30만 원선 안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또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의 매수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 고점인 31만 원선을 넘어서는지 정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유하시면서 31만이 넘어선다면 좀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한 31만 원선 정도에서 약간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 매도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율 전문가님, 현대모비스를 또한 분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분의 가격대도 28만 9천 원으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다른 업종 굉장히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 주가 흐름들이거든요. 많이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지금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IT 업종의 대형주들의 경우 상당히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봤고요. 이번에 뉴인텍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 초반에 오프닝 할때 장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뉴인텍을 197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한15% 정도 되는데요. 향후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7009님께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셨는데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뉴인텍은 조금 전에 그 이열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삼성전자를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계열의 그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뉴인텍도 이제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정몽구 회장이 이제 특명이 내려왔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동차 부품은 어떻게 세계적인 그거를 발돋움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많이 겨냥을 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부품 전략을 좀 새로 짜라는 이제 전략적인 특명이 있었는데요. 그 현대모비스에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 이런 계통으로 일단 M&A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움직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뉴엔텍이 이제 현대차의 그 수소 연료 전지에 쓰고 있는 컨덴서를 납품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봤을 때는 흐름이 더 좋을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지수가 오늘 좀 빠져서 한 3% 빠졌는데요.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이제 만약에 그 손절을 잡는다면은 1800원 정도가 혹시 흐름을 깨지면은 요거는 이제 손절을 잡되 윗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 이제 그 조정이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일단 목표 가격이 한 2200원 정도는 흐름을 주지 않을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좋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현대모비스 이런 M&A 이슈 같은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위쪽으로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중기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72,500원에 30%를 갖고 있거든요. 72,500원에 30%요?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1년도 더 됐어요. 1년도 더 되셨어요? 예. 중간에 한번 수익 보고 팔 기회도 분명 있었군요. 예, 팔 기회를 놓쳤어요. 자꾸 들어간다고. 예. 8만원 넘어간다고 그런 바람에 놓쳐가지고 그냥 어느 날 하루 없이 그냥 팡 떨어지는 바람에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8만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고 계셨어요? 예. 예. 두산중공업을 1년 정도 들고 계셨는데요. 그래도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 워낙이 많이 빠져갖고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 건지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또 드렸네요. 시청자님, 두산중공업 한 30% 들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두산중공업 말고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예. 어떤 종목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또 많이 손에 났어요. LG라고 있어요. LG요? 지주회사 LG. 네, 지주회사 LG요? 예. LG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도 한 30% 돼요. 30% 정도 되고요. 지금 수익 예. 나고 있는 종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수익 난 거요? 예. 수익 난 거는 별로예요. 아무튼 코스닥 종목에 예. 한국 토지신탁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조금 수익 나가고 있어요. 그 종목이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예. 종목이 한 그래도 한 서너 개 정도는 포트에 담겨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골치가 아픈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시고요. 예. 예, 이 종목을 한 1년 들고 있었는데 지금 수준에서 예.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예. 올라갈 때는 뭐 몇백 원, 3, 400원 올라가고 내릴 때는 천 몇백 원 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빼나오거든요. 오늘도 천 몇백 원이 올라가기로 오늘 좀 올라가나 했더니 또 끝나고 나니까 마이너스로 또 끝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니까요. 예? 지금 두산중공업 가격대가 예. 예전에도 가장 많이 빠졌다 싶은 그 가격대 부근이에요. 이 가격에서 더 많이 빠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예. 파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예? 전 또 최바닥으로 예. 이제 내려와서 최바닥까지 내려와서요. 예. 그냥 이제는 더 떨어질 게 없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떨어지네요. 예, 참 견디기가 힘든 장입니다. 이럴 예. 때일수록 마음을 좀 굳건히 잡으시고요. 예. 좀 잘 버티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매수한 가격보다는 최소한 손실을 예.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이겠네요.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잘 들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연락도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열 전문가님. 1년을 들고 있었는데 네.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지금 예. 상당히 좀 투자하시기 어려운 예, 지금 사실 손절을 좀 놓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사실 최근 한 두 달, 2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8만 원 선, 예, 말씀하신 8만 원 선까지도 거의 도달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이 예전만 못하게 좀 예상이 지난 동기보다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주로 이제 발전 설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죠. 수처리도 물론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상당히 굴지의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사실은 중간에 한번 손절 기회가 있었는데 손절 아마 못하신 것 같고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흐름상으로 거의 5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손절할 타임은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두산중공업 자체가 굉장히 소형의 어떤 기업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그 우려가 되지만 상당히 그 규모가 있는 그런 큰 회사고 또 업황 호전이 된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손절하기는 좀 늦지 않았나.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5만 원 선이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5만 원, 49,500원 뭐 이 정도가 거의 뭐 최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는 좀 타이밍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5만 원 선이 지지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쉽네요. 미리 좀 손절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가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 매물이라든가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올해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 증권사 쪽이나 뭐 분석하는 쪽에서 보면 올해 전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은 뭐 상당히 좀 그래도 회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예,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분기 지나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발전 부분 매출 비중이 계속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일본의 원전 사태 이후에 사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타격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좀 회복이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는 5일선과 10일선을 극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의 어쨌든 주가 흐름은 주가의 시점은 지금 매도하기는 좀 너무 늦지 않으셨나 해서 5만 원이 유지되는지를 한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5만 원 선이 깨지는지 또는 유지되는지 정도로 확인하시고 나서 거기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등을 한다면 물론 이제 매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격대로 보면은 6만 원 선 이상에서 매물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한 6만 원까지는 그럼 오겠습니까? 일단은 시간은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제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주가 흐름. 근데 오히려 이제 투자하실 때는 오히려 주가 많이 빠질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많이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예.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올라갈 때 이제 좋은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돼서 쫓아가셨다가 또 물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투자하실 때 오히려 빠질 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빠졌을 때 투자하는 거는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업황이라든가 실적 부분은 물론 면밀히 살펴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리겠고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어쨌든 지금 흐름은 뭐 기술적이나 수급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5만 원 선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지지 여부를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 볼게요. 세원셀론텍인데요. 4,17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풀어드릴게요. 예, 좀 손실보셨네요. 예. 예, 좀 손실보셨는데 지금 자리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조금 해놓은 자리가 위에 이제 윗골이 좀 달았죠. 오늘 이제 한 7% 정도 올랐다가 보니까 조금 내려와서 오늘은 이제 한 2, 3% 정도 했는데 4,170원에 이제 파신 거, 매수하신 거에 비해서는 좀 손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매수를 하세요. 하시면은 아마 여기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적기가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하시면은 손실을 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원셀론텍이 원래 이제 그 바이오 관련 계열사에서 바이오 관련 주식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테마로도 좀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 그 리액터 같은 거를 일단은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도 일단은 그 뭐 한 50억 정도의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주나 이런 것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게 볼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봤을 때 세원셀론텍이 요때 이제 종목 분석이 났을 때 그 한 4,300원 정도에서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요선 추세가 이탈해가지고 계속 하락한 거였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타입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르면은 오른다 하더라도 한 4,700원은 매물대가 있어요. 요게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 1년 내내 보면 그래요. 거의 한 5,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많이 올라가면 5,000원대, 내려오면은 여기 한 3,500원대 이렇거든요. 박스권에서 움직여요. 이제 크게 예전에도 많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크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5,000원, 그러니까 4,500원 가면은 거의 팔아야 돼요. 그럼 밑에 내려오면은 거의 내려오거든요. 한 3,500원 정도. 그래서 세운셀레틱의 움직임은 지금은 좋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바로 추가 매수해서 하면은 조금 손실된 거를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세원셀론텍 오늘 문의 참 잘 하셨습니다.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14,050원에 15%를 사셨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0584님의 종목 풀어드릴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은 그 임플란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회사고요. 사실 상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각광을 받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그 상승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좀 평이하게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은 이제 만원선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만원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지금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만원선 이하로 밀렸다가 반등을 많이 했는데 올해 일단 해외 법인 매출이 많이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분기 실적도 작년보다 상당히 그 개선돼서 진행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 위치에 있죠. 지금 오늘도 이제 12,000원이 최근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12,000원 이상에서 상당히 매물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좀 버거운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오히려 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저가에서 좀 매수를 좀 더 하셔가지고 반등 시에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현재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아,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요? 예, 예. 예. 대구는 오늘 날씨가 어땠나요? 아,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쌀쌀하네요. 어제는 날씨가 참 어제 비가 왔죠? 예. 네, 어제 비 오고 오늘 날씨 쌀쌀할 것 테니까 또 따뜻하게 입으라는 날씨 예보가 있던데요. 대구도 예. 오늘은 좀 쌀쌀했군요. 서울도 오늘 바람 많이 붑니다. 아, 예. 예. 한국 땅덩어리가 좀 넓은 것 같으면서도 좁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대구에서 문의 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을 상담받고 싶으신지요? 네, 시공테크요. 시공테크요? 예, 예. 예, 시공테크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가지고 계세요? 예, 7,950원에 30%. 7,950원에 비중이 30%시라고요? 예, 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리네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시죠? 아, 여수 박람회 그것 때문에 그거 종목을 잡았는데. 예? 예 여수 박람회 예, 에스코요? 예, 예. 예, 그걸 잡았는데 계속 그게 내리네요.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아, 거기 저번 주에 매수를 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예, 여수 엑스포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 종목이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예, 예.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셨나요? 예, 거기 괜찮다 그래가지고. 예. 예, 거기에 8,000원 좀 넘게까지 한 치는 걸 봤거든요. 예. 예, 그러고 좀 내리길래 그 잡았는데 이렇게 물려버리네요. 주식을 원래 종목을 고르실 때요. 주로 어떻게 예. 종목을 고르세요? 방송을 보고 고르시나요? 예, 방송도 보고, 예, 주위에 추천도 이래 좀 받고. 예. 예. 그러세요?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SL도 좀 갖고 있는데, 50%나 갖고 있는데. 예. SL도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것도 걱정이고. 예.
예. 종목을 고르실 때요,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라든지. 예, 전문가님께 앞으로 종목 고를 때는 어떻게 고르는 게 과연 수익 보기에 좋은 건지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님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예, 시공테크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종목 고를 때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 건지도 함께 좀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잘 들어보시고요. 예.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수천 전문가님, 예. 시기가 지금 어땠어요? 굉장히 안 좋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팔아요. 근데 파는 시점에서 지금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속담에 이런 게 있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이제 뉴스에 팔아라 하는데 뉴스에 사신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수 엑스포가 한 달간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사게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손실 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조금 큰 손이나 기관 투자가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 6개월 후에 뭐가 열릴 거라는 걸 미리 봐가지고 선침매를 해놔요. 아, 그럼 여수 엑스포가 언제 열리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건 뭘 사야 되냐면 런던 올림픽에 해당되는 종목을 지금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 여수 엑스포를 열린다고 텔레비 뉴스에서 계속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6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대부분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텔레비 뉴스에 나올 때는 다 팔 때거든요. 파는 시점에 사시는 거는 거의 백발백중 손실이죠. 이거는 이제 파는 시점이거든요. 안 팔면은 손실이 커져요, 굉장히. 이게 지금 3,500원에 출발해가지고 3,500원, 7,000원이잖아요. 그 100% 낮죠. 그러니까 3,500만 원이 8,000만 원 된 거잖아요. 예. 근데 8,000만 원이 어떻게 되냐? 이건 4,000만 원 정도로 이제 내려올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 났지만 손실이 이걸 아까워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세원 셀렉트 또 거기가 매도 시점이다, 지금은 매수 시점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시공테크라는 그 회사가 사실은 뭐 그렇게 우량주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테마에 여수 엑스포라는 그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앞으로도 그런 거를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이제 저기 재료가 있을 때 미리 선침해할 건 뭐냐를 연구하셔서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었죠. 아까 런던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런던 올림픽이 열릴 거 자, 몇 개월 남았잖아요. 아, 그럼 거기에 수혜되는 게 뭐겠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수익 날 수 있는데, 이미 텔레비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백발백중 손실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또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꼭 그런 거를 재료를 하는 방법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봉을 보면, 일봉을 볼 때, 주봉이라는 게 있어요. 주봉이 보면, 이제, 이게 거래량을 많이 솟으면서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있으면서 음봉 나왔거든요. 이게 완전 손실이에요, 이거. 막 크게 이제 급락해요. 예, 자, 반대로, 어디서 사야 되냐면, 여기서 샀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양봉이 달았죠. 조그맣게 양봉 나면서 여기 올라왔잖아요. 예,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주봉의 2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사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건 돌파가 아니라, 이거는 밑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하락이잖아요, 하락. 이게, 예, 돌파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손실 나는 거고, 여기서 사셔야 되죠. 그래, 3,500 여기서 사셨으면은, 여기서 엄청 돈을 버는데 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렇죠. 이제 투자자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손질 안 하고 이거 손실 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은 크게 손실 나세요. 이거 완전히 이제 세력 다 이탈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더 손절을 빨리 해놓는 게, 비중 축소하신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예, 뉴스에 팔라는데 뉴스에 사셨어요 지금. 그 다음에 주봉에 그 잡는 위치 이런 걸 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예. 해야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예. 예,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판단 잘 하시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볼 텐데요. 한국 알콜 들어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네요. 4,8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손절가도 달라고 하시는데요.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국 알콜이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지금 한 30%, 20% 넘게 지금 빠지셨는데, 일단 화학업종, 그 업종에 대한 얘기를 아까도 드렸는데요. 그 업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잘 가는데, 물론 거기서도 이제 그 종목별로 차별화가 물론 되겠습니다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LG화학이나 호남석유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화학 업종 자체도 중국의 수요 부진이라든가 또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주가 흐름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약하죠. 지금 21선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이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길게 하실 생각이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량한 기업입니다. 보통 한 100억 정도 100억대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 투자가 되신다면 이제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은 약하다. 그래서 어떤 화학이나 업종의 대표주들이나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해서는 물론 지금 약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비중을 오히려 제 생각엔 좀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줄이신 다음에 추세가 좀 좋아졌을 때 화학업종이 반등이 나온다는 그런 흐름들이 잡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시는 좀 고가에 다시 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비중을 오히려 축소하신 다음에 추세가 좋아질 때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써니전자를 볼 텐데요. 천안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써니전자를 내일 시가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를 해도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8523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써니전자가 이달에만 주가가 무려 5배나 올랐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잘 몰라요. 예. 내일 사야 될지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살 수가 없어요. 일단 거래 정지니까요. 아, 거래가 정지된 종목인가요? 예. 예. 예, 이게 투자인지 경고를 받은 거거든요. 너무 위험하니까 거래 정지시킨 거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금감을 해서 거래 정지시켰는데, 그걸 시초가 산다는 거는 이게 이제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까 이제 시공테크도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는 항상 뒤에 또 따라가는데, 이거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5배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5배 오르기 전에 밑에서 사서 5배를 먹어야 되는데 5배 오른 거를 따라가서 이제 세력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세력이 언제 개인들이 들어오나 하고 이제 거기 던질 자리를 노리고 있을 거거든요. 써니전자는 뭐 사실은 뭐 그게 영업이익이 좋거나 뭐 회사 흑자 기업이라든지 우량 가치주도 아니에요. 안철수라는 테마로 안철수 연구소가 지금 안내부로 바뀌었는데요. 안철수가 이제 대마에 나온다, 저 대선에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안철수하고 약간 뭐 연관이 있다는 그런 거 하나로. 그래서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거래정지도 내일 됐고, 거래정지가 이제 풀리면서 투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정지가 딱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긴장이 되면서, 내려올 때는 하한가로, 점하한가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점상한가로 거의 가고 있는데, 상한가 중에서도 굉장히 기세로 강한 거는 점상한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5배가 올린 거를 이제 점 하한가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팔 기회를 안 줘요. 사가지고 만약에 점 하한가로 내려갔다 그러면은요, 거의 반토막 나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방향이라서, 물론 이게 내일 상한가로, 이제 거래정지 풀리고 나서 상한가로 한번 더 갈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가 뒤늦게 막 이거 이제 불나방처럼 들어오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방식이라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시청자님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꼭 참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오늘장에서 특징주 중에 한 종목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를 볼 텐데요. LG전자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이제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내일 사고 싶은데 매수가 좀 잡아주십시오. 383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월 팀장님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그 LG전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신 기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LG전자는 뭐 대표적인 대형 IT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너무 대비되는 그런 흐름인데 LG전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정말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이 되는 회사에 역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LG전자도 물론 이제 향후에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고 오늘 하락은 좀 의미가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말이죠.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7만 5천 원. 제가 LG전자를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7만 한 3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요. 그 부근에서 정확하게 이제 7만 5천 원 선의 어떤 굉장히 지지라인이거든요. 7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그래서 그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역시 이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급반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이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물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매출이나 수익성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미미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용 측면을 줄여서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물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2분기도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제가 이거 LG전자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세가 8만 5천 원, 8만 원 이상에서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뚫렸기 때문에 이건 추세가 꺾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투자에 조심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 부분은 이제는 실적이 말을 해줘야 돼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상승은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5만 원 선까지 최근에 작년에 급락을 했다가 올해 9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반등은 끝났고 이제는 실적에서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실적 부분이 예상보다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주가름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평가가 좀 분분한 부분이고요. 아직 매수 관점에서는 오늘 이렇게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음봉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추세가 다시 한번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한 8만 원 선 이상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하시고요. 지금은 좀 보류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을 39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한 40% 있으신데요.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LG화학을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타고 싶은데 의견이 어떤지를 여쭤보셨고 또 삼성전자를 산다면 매수 시점은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0064님께서 보내셨는데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최고가를 찍을 기세거든요. 예. 갈아타는 게 좋겠습니까? 아,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손실이 많이 났는데 이게 지지가 굉장히 있는 아주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이게 LG화학이 그 예상 외로 많이 이제 그 영업이익이 한 뭐 거의 절반 정도 45% 정도 감소했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돼서 그냥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놀래서 다 던져버렸죠. 그래서 한 8% 첫날 떨어지고 지금 이제 갑자기 떨어졌는데 좋은 그 지지선이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의 또 말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예전에도 여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중장기로 한 6개월이나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손실이 나는데 손실이 난 걸 또 갈아타가지고 또 다른 데 많이 올라간 걸 또 쫓아가면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60만 70만에서 매수를 하셨다든가 그러면은 크게 먹을 자리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거기서 들어가긴 물론 그 추세가 상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갈아타면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하니까 이건 반등을 하고 반등을 하고 나서 또 거기 갈아탔더니 그거는 또 오히려 하락을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LG화학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이제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지난주에 발표가 되면서 기관 투자가의 큰 매물을 불렀는데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가 일단은 8% 선에 그 견실한 성장을 하다가 7%대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성장을 견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화학자도 그 대표적인 그 LG화학을 대장주인 LG화학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좋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이제 해를 봐서는 이제 그 30만 원이 중요한 라인은 사실에 이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라인이니까 예전에 여기서 지금 10월 달에도 여기 근처에서 약간 이탈을 했다가도 바로 회복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라인에서 아마 길게 볼 때는 아주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의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지수도 하락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옆에서 약간은 이제 반등하는 것 같이 하다가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지선을. 그래서 조금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길게 볼 때는 오히려 그냥 던지지 않고 참고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반등을 하다가도 이거는 일시적으로 약간 깼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는 지수가 강한 상승 장세라면은 그냥 견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수도 약간 하락 추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반등 나오잖아요. 반등하다가 조금 꺾일 것 같거든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라인이다. 그래서 조금 두고 보시다가요. 만약 하락했다가도 이게 올라오면은 오히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갈아탄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추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오늘 3일 올랐거든요. 3일 올라서 크게 싸게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미 기간 조정을 좀 하고 또 다시 이제 상승 트렌드로 이미 올라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130만 원 전후 이게 싸게 사기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130만 원 미만으로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냥 뭐 너무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상승 트렌드로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애플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또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도 겸사 삼성전자도 거기 견주해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또 적정하게 좀 기다려서 매수하시면 좋겠는데 그를 아마 가격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0만 원 이하로 주면은 그냥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많이 먹을 수는 없다는데 LG화학이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교체 매매도 뭐 조금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언제 많이 빠지는 상태라서. 그래서 아까 그 LG화학의 라인이 30만 원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니까 혹시 라인이 빠지다가도 다시 회복을 하면은 보고 계시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와이솔 볼 텐데요. 와이솔 15,800원에 사셨고 40% 있으십니다. 언제쯤 매수가 올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참그 최근에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예. 와이솔이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요. 휴대폰 그 부품주가 되겠고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그런 회사고 또 오늘 발표한 거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좋게 발표됐는데도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또 국민연금에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도 주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참 투자가 어렵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5,800원인데 지금은 상당히 그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추세 흐름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하면서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분 뭐 국민연금의 지분 투자라든가 또 1분기 실적 호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상당히 최근에 뭐잘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들을 좀 받는다고 보면 반등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한 15,000원 선 이상이 안착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 정도가 올라가야 이제 추가로 좀더 간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근거가 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수급 부분에서 좀 돌파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은 일단 뭐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15,000원 이상에서의 안착이 안 된다면 일단은 그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손절 라인도 최근에 사실 주가름이 어렵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일단 13,000원 선을 깨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늘 13,000원 살짝 터치했었는데 일단 추세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문자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를 드릴게요. 모두 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유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4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로 강연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샘플러스 전문가시죠? 청개구리 사단의 양승모 전문위원께서 시장이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엽니다. 꽃놀이도 중요하겠지만 공부해야지 또 수익 볼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라니까 꼭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자,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내일도 역시 이 시간 계속될 겁니다. 내일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